우리 사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받읍시다. 우리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인사하고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비가 참 많이 오죠.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이 경남 일대가 날리고 호남 지역도 날리고 중부 지역도 날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데 이 홍수 그리고 장마, 작년에는 비가 와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북극에는 얼음이 녹고 좀 난립니다. 전 세계가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독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19번째 기본기가 좋아야 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해보면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흉내를 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럽 축구가 강하냐? 유럽 축구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소지는 아이들을 뽑아서 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칩니다. 잔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을 이해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이 모이는 세계대회에서는 두발을 떼지 못하고 성인했을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축구 수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외 선생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봤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기초가 없으니 공부의 구조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나올 수가 없죠. 감에 가서 새로운 교과가 나오는데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과를 또 맞이하니까 계속 혼란스러워하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그 과목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제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려고 해도 기본을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돈 주고 배워야 한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 조언합니다. 공부도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학년 초, 새로운 학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기초를 잡기 위해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운동을 배워도 돈 주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 하면 할수록 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교회 한번 가자는 얘기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얼핏 보면서 신앙을 배우면 안 되고 신앙은 처음부터 생활 반부터 확신만을 거쳐서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학습 세례교육 철저히 받고 교리 교육들을 받아서 도대체 장로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 믿어야 되고 기도생활을 해도 그냥 흉내를 내는 기도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줄 알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한때 열심을 내다가 흔들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한때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다가 아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고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을 진단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 기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본은 이거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인간의 마음에는 화평이 없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부터 자꾸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요.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얘기를 하면 자꾸 말다툼이 되어지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도 불편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프로선수라 할지라도, 운동이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배운 것 같은 기본 자세를 거울을 보며 수백 번을 반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우리 인생에 그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관계의 화평을 선언하신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하여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던 관계, 그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 자식 간의 막힌 담이 무너져버리고,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가 하나님의 관계에 담을 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랬죠?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담이 쌓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담을 쌓게 되어지고, 이렇게 담이 쌓아질 때 마음속에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왜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되물림될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내 안에 결핍이 있어. 어떤 결핍이요? 사랑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인생이 곤고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고 늘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미리미리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지옥인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어딨어.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신은 틀리다. 물론 자식이 좀 틀리죠. 그럼 왜 요즘은 자식마저도 돌보지 않냐고, 자식마저도 버리고 자식마저도 학대하는 부모들이 생겨나느냐? 이게 다 계부, 계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으로 낳은 부모도 이런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내가 지옥인데 누구를 돌아봐요? 나도 돌아보질 않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어?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11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기는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스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 평안입니다.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져서 편리한 거 있죠? 가끔씩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먹기 힘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속에서부터 사는 평안은 얻을 수 없어요.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그 마음이 그냥 괴로워, 안식이 없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한편의 말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죄의 속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막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악의 이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악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혁명, 개혁, 잘못된 거, 부정부패, 적폐, 개혁하겠다.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썩었던 것 새로 고치겠다. 그래서 앞장서 나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고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혁명도 했고 개혁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혁명을 얘기하지만 또 사라지는 적폐가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어. 왜? 악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안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쾌락을 줬느냐?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 고통, 속구처럼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내 마음을 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술을 마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시간 동안은 그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돈 생기고 여유 생기면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해결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 안에 참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는다고? 괴로워서 술 먹어요. 기뻐서 술 먹어요. 잊고 싶어서. 그 순간만이라도 웃고 싶어서. 왜 오락에 빠집니까? 왜 가상세계에 빠집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괴로운 현실을 잊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 2장은 이것을 계속해서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막혔다. 중간에 담이 생겼다. 분리되었다. 이런 말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마음의 안식을 뺏어가는 기본,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락 중독에 빠진 아이들과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물어보면 부모도, 형제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한대요. 오락에 빠져있는 자기를. 근데 자기도 자기가 싫대요. 이런 자기가. 자기도 멈추고 싶대요. 근데 안 된대요. 안식을 잃어버린 마음속에 이것에 빠져서 그 순간만 해도 안식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막으면요, 무슨 술을 쓰더라도 그것에 빠져 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잠시나마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인간 모든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느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의 이방인이죠?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평화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한 부류는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고,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평안이 없으니까 쾌락에 빠지고 술을 취하고 쓸데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볼 때는 원죄와 같은 것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구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훌륭하고 선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평안이 없어. 평안이. 안식이 없어. 그 얼굴을 보면 꼭 주님을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어찌 좋은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묻어있어요. 얼굴이 화가 나있어요. 얼굴이 속상함이 묻어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래서 예수님은 원내 있는 자기도 가까이 있는 자기도 이 평안을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예.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구,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안식을 빼앗아가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의 진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정 형편 정말 어려웠죠. 가끔씩 애들 데리고 옛날 얘기 하는데 저희는 항상 산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물 안 나오는 집도 별로 없죠. 옛날에 물이 안 나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큰 사수차들이 쫙 오면 모든 그릇들 들어가서 물 받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홍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이 없어서 항상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한테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생초 사 먹지 그래요. 그러니 그러한 환경이 잘 보지 않은 아이잖아요. 저희 어릴 때 냉장고가 어딨습니까? 전화기가 어딨습니까? TV가 어딨습니까?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기 어려웠어. 냉수를 먹을 때 얼음 사다가 그죠? 얼음 사가지고 해서 화채 먹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청각계도 있어봤거든요. 지금처럼 비용은요 다 써야 돼요. 그걸 성도들이 울며 다시 집어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깎고 다시 세웠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비용은요 비가 줄줄 샜어요. 양동이 약간 받쳐놓고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건물을 달라고 집 같은 그런 교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모이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할 때 눈물로 부르시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감격이 있어 찬송할 때 춤추며 찬송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그 에어컨이 어딨어? 온풍기가 어딨어? 그 추운 날 두들겨 맞고 둘둘 말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추운 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늘 평강의 우리를 찾아가서 그 얼굴을 배우면 진짜 천사가 정말 주님 얼굴 배웠던 것 같은 그런 성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문제가 지금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그때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았죠.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수준이 보통이에요. 웬만한 물건들 저희가 이번에도 어머니 생신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왔는데 가다가 저 사람이 가방을 휴게실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70km를 더 올라가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돈도 그대로 있어요. 지갑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의식 수준이 옛날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조금 있으면 훔쳐가고 그랬죠. 그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등신이 분명히 있다.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서 갖다 줄 수 있거든. 전화했더니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수준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입니까?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정말 안식이 없다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순간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 비가 넘어와서 교회를 드나들기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연에 받지 마시고 열심히 오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시면 꼭꼭 성령을 읽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마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편이 안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의심으로 주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다 불편하고 이 모든 불행과 힘듦의 모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원망 불평하는 데 세월이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나도 지옥이고 얘기를 듣는 사람도 지옥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먼저 천국의 평안을 체험하고 이 평안과 천국을 늘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이 말, 남편과 아내가 재결합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카포 카탈라스라는 말인데 거기에 카타라는 말이 붙어서 어떤 의미로 쓰입니다. 동등한 남녀가 결합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재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화목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화목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목, 이 평안,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힘들 때 우리는 환경에 우리를 의려두면 안 되고 우리의 원망거리를 환경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원망거리를 사람에게 둬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때문이 아니고 가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 불평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모든 댓글 한번 보세요. 차마 이렇게가 민망해. 왜 그래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속상한데 풀 데가 없어. 지금은 막 욕해도 되니까. 옛날에 다 잡아갔지만 요즘 욕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막 갖다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 딱딱하게 버리고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힘든다. 사람들의 원망 불평 비난 다 쏟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장 예수를 믿어 기본이 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고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비싼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매일 같은 정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잡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라고 보면 하나님을 찾아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 나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다 환경 탓, 다 사람 탓.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죠. 그러니까 왜 사람 탓을 하고 그 환경 탓을 하느냐. 내 탓을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하는 발로가 원망 불평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외부에 두고 외부의 문제에 원망 불평을 하는 거,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지옥, 나와 만나는 사람도 지옥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주 하느냐. 제가 뼈저리게 제 삶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불행한 이유가 저를 낳고
저희의 사랑해주지 않는 친척들, 사람들,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랑받지도 못할 것을 왜 낳았을까?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됐을까? 처음엔 참 부자였다가 다 망하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야, 가난하니까요. 가난한 자가 받는 서움이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돈 없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참 서운하더라고요. 빚을 지고 살았으니까 다른 빚쟁이들이 와서 사람을 모욕하는 얘기 듣고 부시고 밀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우리 친척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왜 저렇게 잘 살면서도 이 어렵게 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내 불행의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땅에 정의는 어디 갔는가. 왜 부자는 부자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되는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잘 살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을 가는 거고 싫어서 그래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죠. 혼자 골방에 갇혀서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저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어린 시절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벽에 붙여놓고 욕했어요. 그 앞에 가서 말을 못하니까. 그때 말 못하고는 그 앞에서 말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아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아이. 모든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내 인생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죠. 그러니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세상 가서 뭐 일하고 싶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빨리 조용하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예수 만났죠. 예수 만나 하나님과 나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좋아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과거에 그렇게 싫어하고 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을 부리는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 물론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저희 할머니와의 관계 속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첫 번째 변화가 사람이 좋아요. 세상이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 바람과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 예수 믿어 은혜 받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걸작품이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관계문이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의욕이 생겨요.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요. 사회를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마음도 긍정적이에요. 웬만한 문제는 이해해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되죠.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커가 나가게 되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온 그 변화가 뭐라고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흘러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뭐죠?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비난하며 살았어요. 세상을 늘 원망했어. 그러니 그 싫은 세상과 사람을 향해 헌신할 마음이 어디겠어.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 못 만나고 컸으면요 이 지옥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지옥으로 만들어주면 살 거야. 지옥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야.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삶은 나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고 여전히 빚이 있었지만 이제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더라고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내 마음이 원망하고 계신 평강으로 임하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나오기 시작하고 고마웠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그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불편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만 생각나며 원망하며 미워하고 살았는데 하늘의 평강이 많으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 내 몸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문화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참된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11절과 18절 사이에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그러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18절 결론에 가서는 전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바꾸죠. 이는 그러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자,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하고 담대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당당하게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하는데 당당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잖아.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내게 지금 없지만 이 세상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은 알고 사는 것과 목사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받아 화해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참 평강이 임한 다음에 나타날 때 현상이 뭐냐면, 아버지께 나가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제가 100일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불러보지 못해요. 저는 아빠,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게 요새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불러봤더라고요. 우리의 안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한번 자신을 잘못 삼아주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벌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은혜 관계가 되니까요, 내가 뭔가 머릿속으로 아,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필요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출근하면서 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접 출근을 했대요. 출근을 했더니 회사가 그걸 사놨더래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네? 남의 얘기를 부르고 뭐 아멘도 안 한다고 했죠. 그분 너무 감격했어요.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너무 놀라우세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심지어 유치한 얘기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요, 그 보고 싶은 것까지 챙겨줘요. 내가 오늘 뭘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 먹을 일이 생겨. 지금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일이 뭐 생겨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보면요, 누군가가 아무도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왜 해놓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라고 했었대요. 그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 곳간에 하늘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구할 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서 뻔뻔한 만큼 구하는 사람이 우리 자녀. 여러분, 이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걱정되십니까?
우리는 어전회의에 참여하시는 권한이 떨어지죠. 하늘의 하나님과 어전회의에서 그 임금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정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원망불평에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전세계 열망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전회의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는 이 고난이 얼마나 커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의견짓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에게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 지금 부산을 섬기면서 가끔씩 국회의원들 전체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부처장도 자주 만나요. 그럼 만나서 저희가 얘기하면요, 보통 민원들도 들으면 얘기를 듣는데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부담아두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전회의 참석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의 국무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나라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까? 네? 원망불평으로 세월 보냅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아이고, 나라 안 되겠다. 아이고, 그거 말하라. 네? 그거 못 쓰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책임지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뒤에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평강이 임할 뿐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이 모이고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환경 탓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심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영고라고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제가 그 이전에 사역했을 때 그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뭘 하려고 요청을 하면 돈이 없다고 맨날 거절. 목사님한테 불평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 하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유로 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게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눈물로 걸음걸이를 들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원망불평은 제일 못난 사람들, 제일 약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국을 위해서, 이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 내가 다 한다. 내가 한다. 너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내가 너를 만들고 너의 공동체를 만들고 너가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와 이 기본기가 우리를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